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네, 저랑 같이 오늘 Sales Brand New 픽 실전반 오리엔테이션 한번 짧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희 수업 어떤 주제들 들어가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약간의 팁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수업이랑 함께 조금 들으면 도움될 강좌, 그거 소개하면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수업에서 세 가지를 녹여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초반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가 조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부하고 가셔야 되는 뭐 영화나 공연 보기 같은 거는 제가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초반을 듣고 실전반으로 넘어오는 친구들도 계시겠지만 실전반으로 바로 처음으로 이것만 한 강좌를 꼼꼼히 듣고 난 시험 보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기 때문에 너무 기초적인 주제를 제가 다뺄 수는 없고요. 하지만 기초반에서 약간 갈증이 있으셨을 순 있어요. 나 이런 주제도 좀 해보고 싶은데 기초반은 이게 없네. 이런 여러분들이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이 조금 많이 해소가 되실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주제들도 좀 많이 녹여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기초에서 다루셨던 주제이지만 네, 조금 다른 흐름으로 제가 또 짜본 그런 주제들도 있어서 기초반을 듣고 온다고 하셔도 크게 많이 겹치는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초반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 녹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발 문제 정말 많이 녹여놨거든요. 여러분, 요즘 오픽에서 고득점 받으시려면 돌발 문제 정말 잘하셔야 되는 거 알죠? 네. 예전에는 진짜 한 두세 문제 나왔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는 돌발 문제가 진짜 한 여섯 개, 여덟 개까지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최근에도 저희 학생이 돌발 문제만 한 7, 8개가 나와서 되게 멘붕이 왔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결국은 돌발이랑 그 다음에 롤플레이를 정말 잘하셔야지 고득점을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롤플레이들과 그 다음에 최근 그런 돌발 문제들 최대한 많이 녹이려고 노력은 했으니까 그런 부분 포인트 잡으면서 제 강좌 따라오시면 아마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2016년 3월달 이후에 최신 문제들 많이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2월, 3월부터 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달 이후로 들어온 그런 같은 어떤 주제인데도 좀 특이하다. 이런 문제까지 나왔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들 최대한 많이 녹여놨으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면서 따라오신다면 네, 강좌는 조금 전체 강좌 수는 길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공부하시고 간 다음에 오픽 공부하실 때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이런 거 진짜 안 배웠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강좌를 기획할 때 12강에서 15강으로 기획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강좌를 짜 넣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돌발도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IM보다는 선생님 저는 IH나 AL 고득점에 더 이렇게 욕심이 생겨 있는 친구들도 더더더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그런 친구분들의 갈증을 네, 해소를 시켜드리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요즘 핫하다고 하는 약간 트렌디한 이런 돌발이나 최신 문제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넣고 하다 보니까 강좌가 조금 20강으로 좀 길어지긴 했는데 네, 아마 20강 꼼꼼히는 공부하시면 꼼꼼히만 공부하고 가시면 오픽에서 이런 문제도 나와 이런 그런 느낌은 정말 많이 덜고 가실 수 있을 테니까 조금 힘드셔도 꼭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 내시길 네, 바래요. 자, 그렇다면 저랑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짧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나 암기해야지, 너는 세라 스크립트 그대로 가져가야지 이렇게 혹시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거 얼른 버리세요. 절대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오픽 공부하실 때는 암기하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정말 낮은 점수 NH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 2015년 3월 달부터 오픽 페널티 제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암기한 스크립트에서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단순 암기 안 되고요. 여러분들 제 강좌를 듣고 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건 너무 길다. 나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워. 난 이거 이 부분은 잘못 살리겠어.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빼시고 네. 대신 나는 이런 표현이지만 세라 표현은 이렇지만 나는 이런 느낌이 싫고 나는 내가 입에 조금 더 붙고 쉬운 표현은 이거야라고 있는 게 있다면 약간씩 여러분들이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본인만의 그런 네, 퍼스널라이즈된 그런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여러분들은 각 스크립트마다 메인 단어 그리고 핵심 단어를 무조건 떠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sentence by sentence로 암기를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가 큽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히려 시험장 가서 아무 기억도 안 날 수가 있어요. 질문을 받으면 어떤 메인 단어들을 가지고 내가 전체적으로 스크립트가 흘러가는지 그 플로우를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안 보고 말하기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안 보고 말하기 하실 때 타이머를 꼭 재셔야 되는데 그 타이머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의 길이감으로 늘 말씀하셔야 되고, 2분이 넘어가게 된다면 실제로 스크립트가 너무 길어서 오히려 여러분들 답안을 다 완성을 못하고 끝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는 무조건 40분 안에 다 풀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스킵을 하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보고 말하기 연습 꼭 해두셔야 됩니다. 시간 꼭 맞춰주시고요. 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거 다시 잡아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암기 절대 안 됩니다. 되셨죠? 정말 최하의 점수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점수도 안 나오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절대 단순 암기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정말 자연스럽고 부드럽게가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치 질문에 대해서 내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상대방이 꼭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스크립트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가는 게 정말 키워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크립트를 써놓고 한두 번 이렇게 해서는 200 절대로 붙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소개도 반복하고 반복하고 한국말로 하는 거라도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흐름으로 말하고 있고 좀 더 이렇게 편안해지고 대충 내가 다음번에 무슨 말을 할지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할 때 있어서도 부드럽고 조금 더 플루언트하단 말이에요. 영어 똑같아요. 아직 한국말보다 좀 덜 편한 언어인데 한두 번 한다고 답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가 좀 첫 번째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한 번에 끝났다. 그래서 그 문제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자신 있으면 자신 있는 대로 반복하시고 자신 없으면 더 반복 많이 하셔서 시간 조금 더 투자하셔서 반복해서 모든 답안을 내 것처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러시다 보면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말도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지만 또 장점이 뭐냐면요, 나한테 정말 입에 맞는 문장 틀을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은근히 겹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실전 회화에 가셔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문장 틀 기본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반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시간적인 거에 쪼달려서 대충하고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참에 정말 오픽 공부도 하지만 회화 공부도 잘 다지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추가로 들으면 도움될 수업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마칠게요. 자, 제가 일단 한 가지 서제션을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롤플레이와 돌발 문제 한 번에 끝내기라는 강좌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고요. 물론 20강 이것만 최대한 꼼꼼히 듣고 가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제가 돌발 문제를 아무리 많이 녹인다고 해도 지금 강좌 수가 그러면 30강, 40강으로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I did my best. 정말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약한 부분이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돌발 문제를 나는 더 꼼꼼하게 실전반 이제 기초 주제도 했고 그 다음에 좀 요즘 많이 나온다는 트렌디한 문제도 잡았으니까 추가적인 돌발 문제가 이런 게 더 있구나, 추가적인 롤풀은 또 이런 게 더 있구나 라고 그런 부분이 약간 궁금하시다면 요 강좌까지 아마 듣고 가시면 아마 완벽하게 오픽은 공부하고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픽 공부 20강 동안 하시는 동안 실전반 친구분들 네, 약간의 목적성이 있는 회화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오픽 공부 이러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봤을 때는 공부 능률도 잘 오르지도 않고 네, 점수도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치고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나름 내가 공부를 하는데 문법도 공부하고 발음도 공부하고 이것저것 unexpected 그런 퀘스천을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오픽 주제들 자체가 거의 다 회화랑 또 실생활 회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웬만한 상황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라서 아마 공부 잘해두시면 정말 회화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성 있는 회화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저랑 20강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여러분들이 IH 그리고 AL을 따실 수 있게 저도 20강 내내 열심히 도울 거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같이 화이팅 한번 해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